네, 오늘 제가 해볼 게임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게임이고요. 이 게임은 후방지로 인류를 구원하라, 세계탈환을 위한 미소녀 건슈팅 액션 게임입니다. 튜토리얼부터 오늘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자, 그럼 렛츠 스타트! 응답해주세요! 슈리킥 되고요! 오! 뭐야? 풀더빙! 지휘관? 오, 잠깐만. 아, 왜 식동지 왔는지 알 것 같은데. 잠깐만. 지휘관, 괜찮으신가요? 들리면 웃어주세요. 아, 예. 예, 아, 예. 됐어. 소속을 말해주세요. 중앙정부 니케 관리. 누운 채로 팔을 머리 위로 올려주세요. 오, 예. 지휘관, 잘 들으세요. 네. 작전 구역으로 이동 중 대공 화기에 당해 수송기가 추락했고 급폭발음을 듣고 랩차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아, 오케이, 알았어요.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지금부터 제 지휘를 맡아주셔야 해요. 아, 오케이. 할 수 있겠어요? 네, 내가 해볼게. 그래, 지금부터 교전에 들어가겠습니다. 절대 머리를 들지 말아주세요. 오케이. 걱정 마세요. 저는 당신을 지킬게요. 나 잠깐만, 나 좀 설렌지도. 자, 화면에 표시된 영역을 터치 후 드래그하면 조준점을 움직일 수 있어요. 랩차가 공격을 준비하고 있어요. 공격 신호가 확정되기 전에 적처하면 공격을 당하지 않겠죠? 아, 이 빨간 게이지가 모이기 전에 이걸 여기다 갖다 놓고 사격을 멈추거나 탄환이 부족할 경우 재장전을 해요. 리로딩! 랩처를 터치하며 전투를 진행하다 보면 무리를 이끼는 고위급 개체가 등장해요. 이런 개체를 타겟이라고 부르죠. 타겟을 터치하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대요. 큰 놈을 잡으면 게임 끝. 오. 오케이, 미션 클리어. 지휘관, 클리어. 비전투 상태로 전환합니다. 다리가 왜 다쳤어? 다쳤다고 할까요? 고장났다고 할까요? 내가 붕대를 감아줄게. 이리 와. 저 지휘관, 니케한텐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아니에요. 덕분에 다 나은 것 같아요. 내가 호호해줄게. 상냥한 사람이네요, 지휘관. 자, 랑데브 포인트로 이동해볼까요? 핀을 터치하여 이동시켜주세요. 이동할게요. 곧 랑데브 포인트에 도착해요. 몸은 좀 어떠세요? 걷기 힘드시면 업어드릴까요? 업어준다고? 오, 혼자 걸을 수 있으니 걱정 마. 알겠어요. 그러면 마리안이 갑자기 다가와 팔짱을 꼈다. 부축해드릴게요. 그래도 힘들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뭐지? 아, 나 너무 설레. 잠깐만. 빨리 끝내자. 나 뭔지 알았어. 빨리 이거 몹들을 잡으면 설레는 일들을 많이 체험할 수 있구나. 빨리 잡고 또 둘만의 시간을 좀 가지자. 전투를 지속하다 보면 버스트 모드에 돌입해요. 버스트 모드에 돌입하면 버스트 스킬을 사용할 수 있어요. 우와! 오! 애니메이션 뭐야? 자, 중앙에 큰 녀석 중점으로. 아이고. 훌륭한 지휘였어요, 지휘관. 왜 아무도 없을까요? 아무도 없네? 난 좋은데? 설마. 아니, 언제까지 여기서 기다릴 건데? 오, 새로운 애들이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나 보네. 와, 살짝 이 가운데 생머리 언니가 내 취향인데. 이제 다수가 되었네요.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와, 저기 랩터 몰려있는 것 좀 봐. 이럴 땐 내 로켓런처가 나설 차례지. 도장 니케를 나로 변경해볼래? 클릭해서 다수의 발사. 내가 사용하는 로켓런처나 스나이퍼 라이플은 차지샷을 할 수 있어. 화면을 길게 터치하면서. 게이지 지금 꽉 찼네요. 이럴 때 발사 하면 데미지가 더 들어간다는 말이겠죠. 한 번 더 모아서 발사. 오케이, 카투! 와, 자연스럽게 움직인다. 지휘관의 권위를 좀 되찾아 봅시다. 버스트 모드에 돌입했을 지휘관, 모든 니키들은 고유한 버스트 스킬을 가지고 있어요. 버스트 스킬마다 다른 효과를 보유하고 있어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죠. 버스의 스킬을 사용해 버스트 2단계에 돌입했어요. 버스트는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단계에 맞는 버스트 스킬만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오! 아니스! 오! 한바탕 놀아보자고! 고고고고! 버스트 3 모드 돌입 완료. 버스트 3
스킬을 사용하면 풀버스트 모드에 돌입할 수 있어요. 화력 집중! 풀버스트 동안 니케들은 지휘관이 지시하는 곳을 집중 공격해요. 정당의 적기에 오케이. 사격. 포화 집중.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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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그래?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이상하게 그러게. 컨디션이 좀 메인터너스를 도와줄게. 수상이를 벗어주겠어? 아니 지휘관도 있고 뭐야 지휘관님이 니켈을 여자로 보기라도 할까봐? 여자로 볼 리가 없잖아. 그렇지 지휘관님. 그렇게 보고 있구만. 날 그런 눈으로 보지 마. 아 이제 괜찮아졌어요. 왜 괜찮아졌어? 안 괜찮을 걸? 안 괜찮지 않아? 안 괜찮을 텐데. 벗어. 그 일일이 반응하지 마시죠. 자, 지휘관님은 저쪽 보고 있어. 왜 난 안 보여줌? 아, 어 지휘관 여기 무언가 떨어져 있어요. 어떤 물건인지 확인해 보죠. 돋보기 선택해 주세요. 유실물. 자, 이처럼 작전 지역에는 각종 재료나 수집 가능한 유실물, BGM을 발견할 수 있어요. 특히 유실물과 BGM은 수집하면 중앙정부에서 보상을 지급한다고 해요. 파손율 17.05%. 작전 속행은 가능해요. 마리안, 이리 와. 내가 구해줄게. 지휘관. 지휘관님 뭐해? 니키한텐 그런 건 아무런 소용이 없... 아니요. 소용 있어요. 마음이... 채워지는 느낌이거든요. 지휘관, 이쪽에도 붕대를 감아주세요. 아, 훈훈해지네. 여기에요. 선발대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데. 찾아보죠. 마리아는 홀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라피, 수송기의 블랙박스 해석이 끝났어요. 라피의 안구가 잠깐 동안 전멸했다. 에? 갑자기? 마리안, 멈춰. 수송기를 격추한 게 너야? 에? 여기에요. 여기에요. 뭐야? 뭔데? 뭐 해킹당했어? 왜 이래? 신경을 빼앗겼어요. 쏘겠습니다. 명령을. 안돼, 마리안. 안돼, 마리안 쏘지 마. 안돼, 잠깐만. 마리안은 어디선가 뻗어온 촉수 희광주 순식간에 건물 너머로 사라졌다. 아니 이게 무슨? 마리안을 구하자. 내 정실 부인이라고. 마리안 구하러 가야 되겠어요. 잠깐만. 오우, 흉악해 보여. 블랙 스미스로부터 미사일이 옵니다. 사격으로 요격해주세요. 오, 모든 니케에게 엄폐 명령을 내려 공격을 최대한 피해보죠. 현재 선택된 니케를 다시 선택하면 전체 엄폐는 해제됩니다. 아, 그러니까 니켈을 전체를 통솔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나이스! 시뮬레이션 상에서의 승률은 12.4%였습니다. 우와, 애니메이션이다. 훌륭하세요, 지휘관. 선발대는 전멸. 부품이 모두 뜯겨나갔습니다. 마리아는? 사라는 있어. 사라는 있다고? 여기에요. 여기. 뇌가 파손된 니케는 처분하는 것이 규칙입니다. 오! 군법에 따라 니케의 처분은 지휘관이 직접 해야 합니다. 오! 내가! 안 돼! 지금 거리에서 격발하시면 됩니다. 네! 지휘관,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이레귤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휘관! 여기에요, 지휘관. 근데 고마웠어요.
내가 아니 내가 내 손으로 보내버렸어. 너 너무 슬프다. 어쩔 수 없대. 어쩔 수 없대. 네가 힘드시겠지만 좀 전에 작전으로 니케 1기를 소실했기 때문에 새로운 니케를 모집해야 해요. 지휘관은 원칙적으로 1개 이상의 스쿼드를 상시 준비나 해서 일단 이동할까요? 아, 나 너무 슬퍼. 어떻게. 자, 일단 자, 10명 모집을 선택해주세요. 아니야! 아, 안 돼. 광고 중에 올 수 없어. 올리면 되는구나. 자, 가차 득해봅시다. 황금. 뭐야. 스스살 떴어. 누굴까요? 드레이크. 델타. 플라워. 소울저의 부인. 오케이. 아, 이렇게 모집했네요. 아, 잠깐만. 너무 슬퍼. 스쿼드 편성을 선택해주세요. 이곳에서는 모집한 니케들로 스쿼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현재 제가 보유한 니케들의 목록인데 자동 편성을 선택하면 모집된 니케들로 알아서 편성을 해준대요. 저장! 자, 니케의 성장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릴게요. 니케 버튼을 선택해주세요. 이곳에서는 지휘관이 보유한 니케 목록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레벨업! 니케에게 이번에 장비를 착용시켜본대요. 자, 그럼 도감 둘러보도록 합시다. 자, 엠마.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하러 와. 오케이, 다음. 프리바티. 좀 움직이죠? 가만히 있는 건 따분하네요. 와, 근데 확실히 일러스트가 되게 빠방하네. 뭘 그렇게 움직이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 요건가? 귀엽다. SD버전도 있네. 눈이 포스. 잠깐만. 엄청나다. 엄청나다. 쏠린. 이제. 귀여워. 친구 사귀는 법 알려주는 거야?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우리 친구보다 좀 더 깊은 사이가 되지 않을래? 좋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스토리나 진행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플레이 보시는 걸로 하고요. 지금 300만, 사전 예약 300만 달성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보상은 또 뿌리고 있으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자, 이상으로 승리의 여신 니키였습니다.